주도주가 보인다. 이 제목으로 같이 주식을 공부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를 알면 주도주가 보인다. 그렇죠. 시장 상황 잠깐 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자, 보자고요.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죠? 그죠? 자, 시장 상황을 잠깐 볼게요.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죠? 무슨 장이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한번 써보시죠. 무슨 장이다?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장이다? 또 몰라요? 중소형주 장이다. 그럼 왜 중소형주 장일까요?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또 전부 다또 대형주로 갔지요. 이걸 충분히 가르쳐 줬는데, 지난주에도 가르쳐 줬는데, 자, 대형주가 언제부터 갔을까요? 경기가 불황으로 가서 다시 호황으로 들어갈 때가 2016년 1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참 멋지게 대형주가 갔죠. 어제까지 갔나요? 2018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꺾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늘 반등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옵션 만기일 쫓아댕기고 시황 쫓아댕기고 도움 되나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됐건 뭔 관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얘기할게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002입니다. 대형주가 지금 꺾이고 못 가고 있죠. 그죠? 저점 깨고 내려가면 더안 좋은데. 중형주는 어때요? 60일도 못 올라탔죠? 중형주를 보니까 어때요? 60일도 올라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중소형주 장이잖아요. 소형주는요. 004. 더 세. 이러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뻥뻥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뭐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죠? 대형주만 살라고 그러고 나는 싼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비싼 거만 사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중소형주 장에 알짜 종목을 사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유, 왜 이런 게 뜨는 거야.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일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하강세를 벌리고 있죠. IT 종목들이 잘 조정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의료원이. 아, 지금 IT 종목을 팔아서 IT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그래서. 아, 지금 미니 복숭아님도 어서 오시고. IT 종목을 팔아서 IT 종목을 또 사? 그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그거는 늘 봐야 될 것이 여기를 봐야 돼요. 이 정도는 봐줘야지. 누구요? 그죠? 이 정도는 반도체 지수는 봐줘야 될거 아니에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DDR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자꾸만, 뭐요? 바닥에 있는 거 그걸 찢어야 되는 거야. 가면서 전호 주식 부자님 지난번에 보니까 뭐요? 그 하나 투어를 갖다가 몰빵한 것 같아요. 빨리 찢어야지. 왜요? 그거는 아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템플턴이 가르쳐준 주식만 샀어도 버버스님도 어서 주식만 샀어도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그래도 손실 난걸 찢어더라도. 다른 걸 가는 놈을 샀어야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주도주로 간다. 주도주로 간다. 물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물인 PMP. 주도주로 간다. 또 뭐예요? 신대양 제지. 너 빠지냐? 또 오늘도 신고가 또 나가네? 자,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 봐요. 신고가.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이거 안 사보고 바닥에 있는 종목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으면
돈이 커져야 안 쳐요. 손실이 빨리 복구가 안 되잖아요. 가는 놈을 사야지. 주도주 간다고 가르치는데 아직도 비싸지 않다. 또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삼보판지. 이렇게 주도주 하는데 유령들은 다 들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대양 제지. 이건 뭔 일이냐, 전부 다. 전부 신고가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자그마치 저 바닥에서부터 주도주로 간다고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오는 동안 못 사보고 쳐다만 보고 있어, 쳐다만. 에이, 가다 말 거야. 저거 아니야, 주도주 아니야. 집 가진 종이가 가겠어. 두 번째 주도주를 이미 제가 알려줬죠. 유튜브, 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서 힌트를 주면서 사보라고 그랬지. 유튜브에다가 템플턴을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씩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종목들을 주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여기 이거 전일까요? 요 전 거 같은데? 요긴 거 같은데? 에? 뭐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에, 종목을 보여주면서 사봐라. 주도주로 간다. 6개월에 고점을 돌파하면 뭔 일이 생긴다. 이래까지 가면서 주도주로 사. 무료방송에서도 참 많이 줬죠. 대화제약도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사서 들고 있으면 아이 그는 안 가는 놈을 찢어다가 가는 놈을 사야 돼. 자,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러분이 투자를 아직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살펴보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자재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못 가잖아요. 근데 차트에만 매달리잖아요. 차트가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에요. 물론 차트를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데 기본적인 그 투자의 정석이 뭔지를 또 같이 얘기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시동 걸었죠. 제시동. 녹시자셀은 어제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이문세 LC가 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을 또 받으면서 어제 급등 나갔죠. 녹시자셀.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유하신 분 1번. 나 보유 못 해봤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한 자리예요. 보유하신 분 1번, 보유 안 했다 2번, 또 나가네. 자, 봐, 보유한 자. 그러니까 템플턴 방에 없는 사람들은 한 번도 사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유리원 공부하시고 나가신 분이 전무관님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버려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추세 전환하면 더 사세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 못 샀나 봐. 더 추세를 전환하면 사라고 분명히 여기서 갈려줬는데 무료방송에서 예, 제가 채팅창에다가 추세 전환하면 사세요. 매수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짜릿했지. 그러면 템플턴 식구는 언제 또 샀을까요? 요 자리에서 또 샀지요. 전문가님 추감해서 수익이 커졌습니다. 네 번에 그러죠. 아이, 벌써 순식간에 39%가 올라가 버렸네요. 주식은 더 샀으니까 수익은 더 커졌죠. 근데 아무도 우리 일원들은 올리지를 않아요. 100% 넘어가야 하나 그래도 좀 올리고요. 잘 안 올려요. 쳐다보고 여기서 또 추천 나가니까 어? 추가 매수 그랬더니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다 버려. 무슨 손절을 왜 해요? 좋은 주식을. 에? 그럼 녹십자 랩셀. 아이고 정말 답답한 게 아, 왜, 그냥 이걸 그냥 떨어지면, 아니, 이게 뭐 39%가 정당이야? 그냥 들고 가면 40%, 50%, 100%가 넘어가고 날아가는데, 그걸 잘라. 그죠? 더 가는 종목은 갖고 가보질 못해. 녹십자 랩셀이 왜 안 나오냐. 녹십자
랩셀. 아이고, 이거. 여기다 대고 그냥, 전문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올라갔어요. 잘라야 되나요? 아유,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다가 손절 못했어요. 끙끙대고 있어요. 아, 여기서 무료 방송하는데 이거 참 손절해달라고. 아우성 치세요. 내가 유료 방송 가입했으니까 손절할지 빨리 답을 주세요. 급해요. 아, 뭐가 급해요. 좋은데 돈 버는 기업을 그냥 내비두면 되지. 더 사요? 그랬더니. 저 전문가죠. 이상한 사람이네. 더 사라 그러니까 황당했지요. 아, 좋은 종목 더 사면 되지. 뭘 그걸 왜 손절을 해요? 더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갔어요. 아, 지금까지 안 팔고 그냥 있어. 아무 일도 돈을 벌고 있어. 왜 손절해서 돈을 다 날려요? 증권사 돈 벌어주고. 그죠? 증권사 돈 벌어주고. 나라한테 세금 바치고. 여러분 알아줘요? 아, 좋은 종목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샀으면 안 팔아야 되는데 자꾸 손절을 해. 손절하다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제 친척 하나는 5억을 날렸어요. 손절매 잘하다가. 아, 손절매가 답이요? 그때는 참 어리석었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손절매하고 돈은 다 날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손절매 안 할 주식을 샀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약이 다시 시동을 걸면서 신라젠이 올라가고, 그죠? 이거 네이처셀이 강하게 올라가고요. 정지당했네. 너무 급등해서. 그 다음에 뭐요? 아, 우리가 산 건 얘기하기 좀 그렇다. 우리가 산 건 얘기하기가 좀 그래. 아이, 가만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약주가 지금 계속 가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난 몰라. 삼천당 제약. 또 나가네. 삼진 제약. 아유, 맨날 신고가 나갔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 참, 어떡해요, 이거. 풍풍풍풍 나가는데. 아, 우리 거 해달라고요? 우리 거 너무 잘 나가요. 한스 바이오. 돈도 잘 벌어. 예? 그죠? 뻥뻥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한올바이오. 아니, 뭐, 까짓거 뭐, 그죠? 또 나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들고 있냐? 그죠? 가서 매수 올라가서 꺾어주면 또 매수, 내려왔냐? 추가 매수.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팔긴 뭘 팔아요. 더 사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배우고 있으니까 차석행을. 자, 그럼 왜 그걸 잘 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본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써보세요. 정석 투자가 뭔지.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급등주를 먹는다? 차트 기법을 공부한다? 에? 뉴스를 보고 산다? 좋은 정보로 산다? 뭐예요, 기본이?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깡통날까요? 자, 한번 해보시자고요.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나와서 손정웅 씨가 아들을 축구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옛날에 축구선수를 할 때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에?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축구를 잘 못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중학 6년 동안 공만 갖고 놀이만 했대요. 체력 훈련과 공놀이. 게임을 못 뛰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경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갖췄나요? 오늘도 상한가 먹기 위해서 급등주 따라가서, 그죠? 오늘 먹다가 내일은 손절하고, 모레가 먹다가 글피는 깡통나고 그러나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으면,
시장이 폭락하건 말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그래서 그 손정욱 씨 그 밑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기본기를 갖춰서 2년 동안 리프팅만 했대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공다르는 훈련만 하고 한 게 없어요. 네가 공을 완전히 마음대로 갖고 놀 정도가 될 때까지 온몸이 다 공을 갖고 놀 정도까지 기본기를 갖추라. 2년 동안 체력 훈련하고 기본기,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것뿐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대요. 자, 6년 동안 기본기를 갖췄어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들은 기본기를 안 갖추려고 그래요. 공부요? 에이, 필요 없어요. 아이, 빨리 급하니까 빨리 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이는 뭐예요? 녹십자 랩세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아, 나 급해요.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급해요. 아, 돈 잘 버는 기업을 왜, 뭐가 급하냐.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손절을 왜 하냐. 누구를 좋으라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갖추진 않고 자꾸 여기 전문가 저기 전문가 따라다니다가 깡통만 뒤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귀에다 솔깃하고 정보 주면 그게 정보가 정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몰빵.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몰빵하다 깡통.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 분석이어야 돼요. 재무 분석을 여러분이 해서 돈 버는 기업이라는 게 확신이 되고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뭐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기업을 계속 봤더니 기업의 가치가 지금 부실해지면서 실적이 부진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요? 아, 그건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가치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업의 가치에 따라올 것이다 생각하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식 투자의 기본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의 기본을 무시해버리니까 깡통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따가 11시쯤 돼서 종목 진단을 들어갈 테니까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러면 부실 기업을 들고서 그거 먹겠다고 쫓아가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템플턴 역시 부실 기업을 들고 있다가 깡통을 나봤죠. 정말 여러분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을 샀더니 깡통 나든가요? 여러분은 깡통 나라고 막 떼물어도 깡통이 안 납니다. 수많은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방에 또 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기가 막혀. 마이너스 86%부터 있어. 4, 50%는 기본이고 70몇 프로 수두룩하고 에? 마이너스 86%.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거 본전 올라면 얼마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복리의 함정이 뭐예요? 90%가 마이너스가 되면 90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못 가는 종목엔 또 그죠?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에 무진장 사요. 거기는 또 몇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었습니까? 이거는 주도주가 아닌데. 주도주를 공부를 해서 알지.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맨 주도주만 얘기만 들었지. 에? 자, 한번 보자고요. 무림 PMP.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여러분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사도 가만히 묻고 갔으면 지금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뭐 주도주 아니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 잘라버려.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니까. 아유, 정관님, 나 안 가서 잘랐어요. 대본에 이랬잖아요. 안 갔어요, 잘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한 달 공부하고 나가니까 공부가 제대로 돼 있나.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이거 끝난 건가 보다고 댕강 잘라버려. 주도주 간다고 무료방송, 유료방송에서는 세 번. 여기서 두 번. 주도주 간다. 매수하라. 또 두 번. 또 최근에 또 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 그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샀다면
시장이, 시황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죠? 예?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은 투자자지, 투기자라고 그러면, 그럼 투기하는 데 가야죠.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6년 동안을 기본기를 갖췄는데, 여러분은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기본기를 안 갖추고 빨리 돈만 벌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몰빵 투자다 깡통을 내는 거죠.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은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서 기업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이 ROE, PBR 이런 것만 알면 돼.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님, 그럼 전문가 추천한 건 다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최소한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날 수 있으려면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최근에 치과 원장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주식 얘기를 하겠어요. 생전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야말로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데이컴을 사가지고 18억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걸 자르지를 않아서 다 꽝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20년을 같이 사귀었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사실은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니까요. 30대 초반에 회계학원을 가서 3개월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니, 치과를 운영하면서 언제 또 그랬어요? 아, 생전 저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 이제, 전문가님하고 저기, 우리, 지금, 저 그때는 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정석으로 가고 계시네요. 그 아내가 주식 투자를 하라고 아내한테 3천만 원을 줬대요. 자기는 1억 들고 한번 해보고, 다시 그러면 날려도 괜찮으니까, 먹고 사는데 40억이 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한번 당신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3천만 원을 줬대요. 그게 매일 이제 증권방송 듣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앉아서 이제 애들이 하나 데리고 증권방송 보는 거예요. 그 증권방송 열심히 보고서 뭐, 아, 사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주식을 골라서 보면 52주 신저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면 돈을 벌 줄 알고 그걸 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얼마? 3천만 원이 마이너스 30% 손실 나 있더래요. 자기가 어떤 걸 종목을 샀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기업 분석까지 다 배웠으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1억 들고 2천만 원 샀는데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손절매 딱 하니까 아내가 펄쩍 뛰면서 당신 왜 손절매해서 그 종목이 나쁜 거야?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500을 날려도 손절매해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더래요. 500만 원이 무슨 강아지 이름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자기하고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자기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아내는 마이너스 30%고. 참, 전문가님 같이 기업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시간 동안 정신없이 얘기,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주로 그 정크 펀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크 본드. 정크 본드를 많이 하던 분이 주식 얘기를 처음 하면서 30대 초반에 예, 재무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학원을 3개월을 강의를 들었다.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냐? 그랬더니. 아, 당연히,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죠. 이거 아무리 제가 지금 뭐 시황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식의 기본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업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업이 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차트에 목매는 거예요? 부실기업 사서? 기업이 왜 있냐고요?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돈 버는 기업은 벌 생각을 안 해. 그죠? 그죠? 돈 버는 기업은 벌 생각을 안 하고 뭐만 봐요? 차트만 보려고 그래요. 차트가 밥 먹여준다고. 그러니까 매일 단타만 하다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고생하나요? 그죠? 내가 고생 안 하지요.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여러분요, 가만히 동업만 하고 사장님도 고용하고 직원도 여러분은 고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되면, 트레이더를 하게 되면 내가 나를 고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답은 벌써 다 끝났어. 오늘 주식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일체 유심조님도 어서 오시고. 아직도 여러분은 자기가 고생할래요? 아니면 사장님하고 그 기업의 직원들을 여러분이 고용할래요? 여러분은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그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니까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기본. 제대로 기본을 배우고 좀 한번 해보라고요. 무슨 깡통 걱정을 해요. 아까 지수 차트는 봤죠? 중소형주 장이다. 자, 갑니다. 그래서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면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요? 예. 네. 중국의 폐유지 수익금지 조치.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도 해석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펄프값의 상승과 폐유지 수익금지 하니까 우리 기업은 반사익을 가져오죠. 그럼 그 속한 종목들이 양질의 종이 기업과 폐유지로 하는 골판지 기업이 원가 절감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과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폭발할 것을 예측하고 주도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을 사라. 무료 방송까지 고니 연일 추천해 줬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어. 바라만 보고 있죠. 그죠? 뭘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세아 제지 신고가.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삼보 판지 신고가. 신대양 제지 신고가. 갈려줘도 못해. 다 제가 그래요. 어때도 우리 이런 보고. 걱정하지 마. 내일 신고가 나가니까 오늘 못 나갔지? 시장이 안 좋았어. 또 나간다. 삼보판지 이거 뭐야 대양제지 아이고 또 누가 나가 내 오늘 가장 못난이가 나갈 날이다 그랬어요 제가 못난이가 나갈 날 차, 신고가 못난이가 누구예요 영풍제지도 나갈 거다 신고가 난리 났네 벌써 주도주라고 계속 보여주고 사라고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체유심조님 샀어요 팔아다가 제발 이거 사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여기서 아이고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랐어. 못 사요. 무서워서요. 그래도 사야 됩니다. 아직 고평가가 아니고 갈 길이 멉니다. 자, 오페크 생산용 감축 결정할 때 뭔 일 벌렸죠? 제가 원유 가격이 폭락한다고 이제 전 세계가 뭐죠?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경기로 간다고 그럴 때 템플턴이 우리 유리한다 보고. 절호의 찬스가 왔다. 정유 3사를 사라. SOE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SOE. 아이고 저걸 어떻게 되냐. 저걸.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하면. 그죠? 또 나가요. 배당은 얼마나 많지. 배당만 받고도 네 가족이 하와이 여행 갔다 왔대. 참. 그럼 얼마 샀을까요? 자기 투자금은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갈 가능성이 여기다 대고 매수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난번에 50% 자르고요. 여기서. 나머지 또 들고 가자. 다 돈 다 챙겼잖아. 수익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나머지 돈은 내 돈이냐 시장 돈이지. 마음대로 해라. 다 뺏어가려면 뺏어가고. 그러니까 또 들고 가니까 또 올라갔어. 돈이 더 커졌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원자재 상승을 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안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고 그걸 잘라버리고 신대양 제재를 뭐 100% 먹고 잘랐는데 그 이후에 얼마 나갔어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기 나는 이렇게 정부가
중국 정부가 그러는 바람에 안 갈 거 생각해서 100% 먹고 잘랐는데, 아, 근데 이게 순식간에 300%가 날라갔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 전문가 생각은 어때요? 아, 생각을 해봐. 피우지 값이 똥값에 할머니가 용돈 보려고 갔더니 다 뺏어가가지고, 아니, 5,000원, 10,000원 주던 거를 이제 뭐 3,000원, 2,000원 주니, 원가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됐어. 환경 오염한다고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골판지 사갖고 가야지, 뭐. 그랬더니, 아,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렸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100% 먹고 잘라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간, 그러니까 유료방송 오라 그랬지. 유료방송 오라 그랬지. 거꾸로 해석하니까 돈 벌 기회 다 놓치고, 쩔쩔매고 있지. 업황이 살아난 중목고를 우선순위로 매수하는 방법은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갖춰야 되는데 기본을 안 갖춰. 금리 인상할 때 뭐라 그랬어요? 4대 은행을 사라. 제가 참 기가 막히죠. 자, 주도주 간다. 4대 은행을 사라. 2016년 8월 27일 날. 주도주 간다. 4대 은행을 사라. 자, 2015년 12월 달에 뭐요? IT가 간다. 기업의 쌀을 사라. 그게 누구예요? 원익 IPS. 2016년 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 칠 때 4대 은행 사라. 경기 살아나기 시작할 때 2015년 12월 달에 기업의 쌀을 사라. 이번에는요. 이번엔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주 간다. 종이를 사라. 그런데 쳐다만 보고 조금만 올라가면 두려워서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고까지 걸 먹고 아직도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보면 갈 길이 멀다. 사야 된다. 야, 이걸 쳐다보니까 이제 끔찍하네. 이걸 쳐다보니까 끔찍해. 엄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끝났나? 안 끝났어요. 이격이 났으면 조정은 또 하겠지. 그죠? 봐요. 조정을 하고 가라.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하고 가겠지. 그걸 여러분은 믿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저기 와서 부실기업, 돈을,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일체 유심주님 왔을 때 제가 팔라고 그랬던 종목이, 죄송한데요. 팔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발 팔아라. 가서 무림이 사라.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자고. 그죠? 어휴, 골드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 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졌어요?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쪼그라들고 있어. 차트를 보고 이걸 돈 벌겠다고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놈을 댕강 잘라다가 어디서 사요? 아니, 이런 거 종이 먹자 사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지, 이거. 이렇게 나가니까. 엄마, 저거 난리 났네.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간다며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뻥이지. 올라가기 전에 주도주를 얘기해주고 사줘야지. 그게 누구예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다. 차, 이미 벌써 출발했다고. LG, 요 플러스. 더 나갔나? 짠! 우와, 축하. 웃기지요? 여러분이. 템플턴이 어디서부터? 여기다 대고 우리 이름 뭐, 두 번을 사주면서 주도주 간다. 사야 되라. 무조건 사. 대장을 갑니다. 대장!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게 보일까요? 요게 뭘까요? 알아보세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나 유튜브를 보고 샀다! 그러시는 분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못 샀나 보네. 오, 뿡뿡이 아빠님 샀어요. 이야, 멋지다. 정말. 역시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르네. 그죠? 그럼 어떡해요? 멋있잖아요. 어제 얼마나 멋지게 나갔어요. 오늘 또 나가네. 제가 유튜브로 알려줬잖아요. 주도주로 간, 여기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주도주 간다.
자, 5G가 내년 3월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이 6개월에 이게 뭔지는 잘 몰라. 그죠?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게 차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매수해야 된다? 우리 어때요? 또 사요. 우리 여기서 두 번 추천 나고 또 사. 괜찮으니까. 아유, 여기서 또 사야지. 또 샀더니 어떻게 점프 딱 나가니까. 엄마,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제 장대양봉을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또 하나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이제는 이거는 좀 길어야 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 길어야 돼. 교황이 9월 1일 날 플란시스코? 플라스틱의 종원과 폐플라스틱의 수입 금지를 조치한 게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막 힌트를 막 드릴게요. 두 번째, 그럼 유럽은 2021년 플라스틱 정지.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예요? 2025년에 35% 축소. 그 다음에 2027년에 플라스틱 전면 금지. 여러분은 뭘 사야 되죠? 자, 이래. 자, 그러면 서서히 거기에 수혜가 날 종목이 뭔지를 서서히 매수해야 되죠. 또 하나 힌트를 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커피 파는데 유명한 데가 누구죠? 에? 스타벅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빨대는 플라스틱을 사용 올해 전면 금지해서 전 매장으로 확장시키겠다. 이제 빨대도 전부 다 뭐예요? 종이입니다. 여러분, 가만있어 봐요.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이거 다 공개해버리면 유료방송 회원들이 또 뭐라 그럴 텐데. 그죠? 아, 제가 이거 뭐예요, 이거? 아셔야지 주소 주러 간다. 인생은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도 엄청나게 올라갔지. 아, 주도주 업종에서 이거 계속상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종목 주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컬링 경기를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봤습니다. 영미가 옷을 입고 있어 열심히 컬링을 합니다. 근데 템플턴은 그게 안 보이고 뭐만 보였죠? 영미 옷의 휠라만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힌트를 또 줬어요. 휠라 코리아를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냈죠. 이게 투자 아이디어예요. 에? 근데 이번에 미스 코리아가 또 광고를 찍었어. 휠라를.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 무서워서 못 사. 아유, 무서워서 못 사지. 기업의 가치는 판별 안 해보고. 아이고, 2월 달에 이거 동계올림픽 때 딱 추천해서 기가 막히네. 참. 그죠? 기가 막히게 추천해서 지금 얼마나 갔어요? 뭘 팔고 샀나요? 더 사라, 더 사. 그죠? 그죠? 더 사라 그랬지, 여기서. 그런데 진짜 나갔죠. 얼마의 수익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런은 올리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올리면은 뭘 주는데? 보너스들 주는데? 그죠? 이게 벌써 얼마예요? 136%가 나갔어요. 여러분이 투자의 기본을 배우지 않고서는 매일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아까 천호 주식부자님 자꾸 여기에 목매시죠. 비중을 많이 들였으면 어떡해요. 하나투어를 잘라다가 아직 바닥에서 못 가고 있는데 종이목재는 펄펄 날아가잖아요. 잘라다가 어떡해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이게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찢어다가 어떡해요. 종이목재 샀어야지. 제가 벌써 몇 주예요, 벌써. 3주가 지나가잖아요. 주식은, 아니, 얘들은 다 미쳤나봐. 에? 이게 뭐예요? 신대양, 아세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일인지. 에? 삼보판지. 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멋지게. 삼보판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태림포장.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다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안 사. 못난이 영풍재지까지. 아이고, 어떡하냐. 어이, 뻥 나가네. 제가 어제, 내일 나간다. 우리 유령들한테. 내일 나가니까.
어제 나가야 되는데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오늘 나간다. 진짜 나가네. 와. 그 언제부터 샀나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혼자 안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들이 애들이 다 미쳤나 봐. 종목들이 다 돌았어 다. 아니 안 가는데 쟤네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기본을 갖춰야 여러분이 뭔 주식을 갖고 와야 될지 알잖아요. 그죠? 이거 뭐 S5일이요. 아까 봤듯이 20달러 깰 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가잖아요. 50%는 잘랐어요. 50%는 또 들고 가요. 또 이게 뭐예요 또? 얘가 필라코리아 평창. 아니 그냥 영미 영미 그러는데 영미에 뭐만 보여? 휠라 그 로고만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야 저거 조사 한번 해보자. 아 조사를 해봤더니 난리가 났어.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보자.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길 저렇게 100억을 투자했대. 컬링 대표에다가. 어? 그래? 광고? 야 근데 컬링이 뜨면서 난리가 났겠다. 아니나 달라. 영업이익이 118억이 2175억이나 되니 2분기만에 2006억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에? 우리 예상이 3113억이야. 그 주가는 아, 기업의 가치가 지금 1억, 1조 4591억이야. 그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2조 4천뿐이 안 돼. 그럼 기까지까지 PBR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점 얼마뿐이 안 되잖아요. 아유 마음 놓고 사서 또 갖고 가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전비전 좀 봐요. PBR이 11배가. 아니 PBR이 1만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건 고평가 아닌가요? 이러고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얼마에 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계속 가잖아요. 쫄렁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아 이격 났어요. 전문가님 나 이격 나서 댕강 잘랐습니다. 이격 나서 댕강 잘랐는데 그 다음에 안 사지더라고요. 또 올라가면 못 사더라고요. 내가 산 가격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 삽니다. 아 누가 팔라고 그랬어. 더 사면 되잖아 가는데. 돌파하고 또 눌러. 아 이거 또 살 자리구나. 또 사. 갈 돌파하다 눌러. 또 사. 참 진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휴 이게 무슨 종목이냐 이게 아휴 옷장사 FNF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에? 얼마나 나갈 동안 팔지 못하게 들고 가게 만드는지 여기서 매수해서요.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한 번도 매도 사인 없이 들고 가. 몇 프로 났나 한번 상상을 해봐요. 무슨 팔구사고를 어디를 했어요. 예? 그죠? 이게 얼마야? 604%가 나 있어요 지금. 오늘은 안 오셨네. 계좌에 담아놓고 아직 쳐다보지도 않고 있대. 4월달에 2010년 4월 1일 날 추천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더 사. 더 사. 올라가면 또 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을 배워야 되네. 기본. 뭐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을 얼마나 돼? 456억, 981억, 2분기 300억, 올해 예상이 1189억. 돈을 잘 버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생각하려는데 저 부실이 가서 사고 앉아있어요. 제 방에 들고 왔는데 뭘 샀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듣고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내려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게 투시투자의 정석이에요. 또 투자의 본질은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생각을 꾸준히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나갈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컬링을 보고 있는데 템플턴은 컬링의 로고를 보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컬링 게임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면 그러면 주식쟁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종목을 보면서 그들이 뭐예요? 주변에서 일어나 저게 뭐지? 가만있어봐. 명동에 갔더니 느닷없이
중국 애들이 오더니 요커가 와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나 가봤더니 마스크팩을 그냥 싹쓸이하는 게 누구예요? 리더스 코스메틱. 이게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이게 얼마 날라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얼마 날라간 거예요. 그런 걸로 보고 빨리 어느 기업인가 가면서 사람 왜 많지?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걸 사갖고 가나? 사람이 많군. 그리고 그냥 지나갈까요? 내가 주식쟁이면 한번 들어가서, 무슨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까? 궁금하니까 좀 직원한테 물어봤으면 여러분은 이거 사서 대박을 먹었지. 투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상식선에서 해야 되고요. 그죠? 가장 상식선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업이 돈 버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차트가 밥을 먹여주나요? 여러분이 다 개인 큰손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차트 기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그 기업이 싸다면 사서 꾸준히 사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인생이 뭐냐. 지금은 아니죠. 누구 사라 그래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힌트를 줬잖아요. 제 방에서 배우셨으니까.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누가 생각해봐요. 누가 광고를 때리던데. 미스코리아 7명이 광고 촬영했던데. 그러면 애들은 또 엄청 좋아할 거냐. 그럼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 그럼 누구 살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인생이 모장님 종이 목재 뭐 들고 있죠? 4개월 공부하고 졸업했으니까. 잘 나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뭐? 아까 보여줬는데? 그죠? 뭐를요? 에. 팔았어요? 아직도 가는데 왜 팔아요?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운 대로. 아니, 이게 지금 아직도 가고 있는데, 종이 목재는 봐. 공부가 덜돼 있으니까 올라갔다고 팔아버렸잖아. 주도주 간다고. 여기서 또 흔들렸겠지,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흔들려요? 무림 PMP? 다. 여기서 흔들렸겠지, 가다가. 많이 수익 났으니까. 내려오니까 흔들렸지.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추가 매수 들어간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업의 가치가 아직 싸잖아. 추가 매수 또 들어갔죠. 신대양 재지는 언제 더 샀나요? 언제 더 샀나요? 추가 매수 들어가라. 벌써 이만큼 올라갔어요. 아니, 조카 녀석한테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신대양 재지를 사라고 그랬더니 이놈은 안 사고요. 그래서 여기 사서 여기서 샀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유 손해봤나 보다. 내비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랬어요. 뭐야 이거 어느 천하주식 부자가. 아휴 뭐야 29년 동안. 30년 동안 집세 채를 날렸어? 빨리가 좋은 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아유,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더니, 내 인생 짱님, 깎아주면 들어가야지. 지금 왜 들어가요? 봐, 주식이 가다가 찔뻑 깎아주잖아요. 가다가 찔뻑 깎아주면 들어가면 되지. 꼭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유리원도 오자마자 주식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요. 쭉 떨어지면, 아이고, 전문가님, 나속 터져 죽어, 지금. 말을 못하고 몰래 했거든, 몰래.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몰래 가서 질러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지. 개인 초보자 공부 안 되면 대부분 다 90%가 이래. 템플턴이 추천해서 이렇게 가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장대 양봉 나오죠? 쫓아가서 매수해. 떨어져. 몰래 샀거든.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죠. 아, 전문가님, 나 죽겠어. 말도 못하고 몰래 질렀으니 얘기도 못하겠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사요.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죠. 아후, 가만히 참아요. 참는 건 무척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85%나 있어요. 우동원님. 그런데 봐봐요. 우동원님 잘 들고 가시죠? 똑같이 배웠는데. 근데 누구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르잖아요. 추가로 사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어떻게 해요?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사라 그러면 거기서 잘라.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하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질 않으니까 주가만 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신고가를 또 나니까 주도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쳐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주가만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장 평균 이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실적 있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 보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단순히 여러분은 주식을 주권이 아니라 기업에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만 보니까 위니 복사님 유료 회원이잖아요. 무료 회원하고는 다르죠. 그죠? 제가 그건 분석해서 보내는 거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니라. 여러분이 고생해서 트레이더라면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을 샀으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도 내가 고용하는 거고 직원도 내가 고용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편해요. 마음대로 해라. 그죠? 그래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이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기업과 경쟁업체가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는 여기서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이 눈이 보일까요? 아니요. 보이지요.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업의 실적을 3개월마다 확인해보고 기업이 악재가 나왔는지 사는지 참 어제 제 방에 왔던 분이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농심. 2013년에, 2012년에 샀대요. 2012년에 샀는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2012년에 여기서 샀대요. 어떻게 됐어요? 돈 벌었을까요? 뭘 벌어요? 예? 뭘 벌어요? 아무것도 벌은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잘랐어야 되잖아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못했습니다. 어닝이 쇼크가 점점 어닝 실적이 부진하면서 여기는 어닝 쇼크가 나면서 내리막에 꽂아버렸는데 2012년 동안 자그마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들고 왔는데 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자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업이 꾸준히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니터링을 해. 전 부자님도 없어요. 모니터링을 안 해요. 내비두니까 이 수익 난 거 100% 수익 났을 때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할 거다. 왜? 원자재 값이 얘가 저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말은 안 듣고 뭐죠? 주가만 잡고 우량 종목이라고 안 자른 거예요. 소매 값이라는 게 뭐예요? 원자재잖아요. 밀가루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는 건 얘는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이 실적이 물건이 더 많이 팔았는데 못 파니까 어떻게 해요? 사드보복까지 가니까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삼양식품은 왜 나갔어요? 삼양식품은 사드보복인데도 불구하고 한랄식품에다가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사드보복 거기서 덜 팔려도 동남아시아 폭발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다 온통 유튜브가 그러면 닭볶음면에 아주 정말 쩔어.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삼양식품은 지금도 끄떡을 안 하고 에? 똑같이 소매값이 올라 원자가가 올라갔어도 물건이 더 많이 파니까 얘는 끄떡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농심은요 곤두박질 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필요 없대. 차트가 여러분을 다 해결해 줄까요? 올라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들 투자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 아까 무림 우리 방에서 공부했는데도 벌써 있잖아요. 잘랐대잖아요. 근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르잖아요. 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죠. 사야 되는데 추천 나갔는데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수익 먹고 수익 그나마 뺏길 것 같으니까 댕강 자른 거죠. 올라가는 종목은 자르고 우리 유료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더 이상 떨어지면 이제 폭락할 것 같으니까 잘라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본전 찾을 때까지 죽어라 들고 가고 그러니까 손실은 커지고 수익을 더 날 종목은 잘랐으니까 수익이 커지질 않으니까 점점 돈은 쪼그라드는 거죠. 주식 투자는 고급 정보를 가져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업의 가치. 갑자기 녹십자 세일 오늘. 아이고 진짜 녹십자 세일이 이건 뭔 일 벌어졌냐. 녹십자. 아이고 엄마 좋아요. 우리 유리언니 좋아요. 그래서 아, 여기 가면서요. 여기서 오면서 계속 사준 거예요. 또 사라. 또 돌파 눌러 또 사. 돌파 눌러 또 사. 가다가 또 사. 아 신규 회원 들어오면 또 사요. 괜찮으니까. 아 갔다가 이게 뭐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에? 떨어지니까 죽는다고. 여기 지금 와 계세요. 죽는다고 저한테. 전문가님 이거 자를까요? 왜 잘라요? 추세가 돌았으면 추가 매수. 이 떨어지는 데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진짜 공부가 그럴까요? 그거 어딨냐?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멀티 캠퍼스. 최근에 샀는데. 멋있죠? 하, 기업의 실적을 보고. 주가는,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주식은, 주가는 평균 회계로 따라오게 돼 있다. 기업의 가치를. 매수.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어, 그래요? 제도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 가입하면 살 종목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참, 예? 아니, 무슨 상관에서 오늘 또 나갔네? 아이, 진짜 좋네. 준돈도, 와, 이게 벌써 얼마나 간 거야?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팔구사구를 해요. 예? 잘 들고 가려면 죄 팔아버려. 그 몰래 팔아. 수익 조금 났다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를. 아직도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는데도, 주도주 간다. 그런데도 그것도 잘라버리잖아요. 더 많이 먹으라고 시커 얘기해주는데 그걸 잘라. 요것 좀 멋있죠. 어제 멋지게 나갔는데. 제가 분명히 보였죠. 앞으로의 시대는 뭐다. 편의점을 여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자동 주문기가. 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내년에 8,350원?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차라리 무인 판매를 갖다 들여놓는 거죠. 그럼 고용이 확대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수혜가 날 거니까 얘가 가잖아요. 좋은 기업은 단기로는 언제나 주가 하락해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보유하면 결국 멋진 수익으로 안겨주더라. 왜? 실적이 좋으니까.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한국전자 금융.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멋지게 나갔죠, 어제. 자, 이게 뭐지? 주식 투자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 여러분 매일 팔아요? 예? 팔고 사고 했어요? 머리 들고 가잖아요. 정말 부자 되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끔찍해요, 여러분이. 자, 그리고 오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GS건설입니다. 예, 또 나가지요.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한통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확인은 안 하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오로지 차트로만 어 이격 났으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조정 들어갈 거니까 자르고 여기서 다시 사? 사지도 못해. 추천 나가면 못 사요. 무서워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주르륵. 아이고 전문가님 나 사자마자 손실 났어. 도망가기 바쁘죠. 좋은 기업에 동업하라면 기업 가치는 안 보고. 그죠? 기업 가치를 보고 하다면 이게 부자 되어 가는 건데 그냥 잘라. 오늘도 GS건설 더 나갔나 모르겠다.
옵션 만기라는데 뭐 그런 거 무슨 관계 있어요. 좋은 기업을 여러 번 사서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뭐. 또 올라갔네. 아이고 또 올라갔네. 하 여기다 대고 또 사라. 추가 매수. 또 사. 추가 매수. 두 번이나 추천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이렇게 안 나가다가 한번 점핑 나갔죠. 점핑 나갔어요. 근데 무슨 뭐 1% 먹고 3% 먹고 10% 먹고 1년에 1% 먹으면 어떻게 돼요? 240이니까 240%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딱딱 먹어지든가요? 이론적으로는 다 돼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다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벌린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사봐야 진짜 돈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남들은 두려워서 안 사는데 왜 여기서 추천이 나가냐고. 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박스를 돌파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은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이격 나서 댕강 자르고 없어. 그랬더니 더 나가버려. 없잖아요. 잘 보유하고 계신가요? 두렵나요? 아직도 두려워요? 주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은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차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신도시 발표를 할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그 기업을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일단 그 중에서 최고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 살라고 그러다 보면 부실 기업을 안 사게 돼서 여러분이 깡통으로 안 가고 그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제발 너무 엉뚱한데 행동하지 마시고 정보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좋은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좋은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입니다.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PBR, ROE 이런 것만 단순히 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다 내 것으로 되느냐? 안 그런 거예요. 좋은 종목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유료 회원도 어떤 사람은 자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꾸준히 들고 와서 대박을 내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사마콘대사는 어떤 사람은 1000%를 넘게 들고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고 와서 1000%가 넘게 들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격 났다고 다 잘라서 요거 조금 먹고 50% 먹고 70% 먹고 댕강 자르고 또 잘라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장대 양봉에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누구는 여기서 또 더 들고 와서 수익 더 크게 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는 건데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빨리 잘라줘야 되지 않냐. 아니 장기 투자를 왜 자릅니까? 더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 났죠. 아까 녹십사설에도 어땠어요? 아니 무슨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저한테. 전문가님 손절 빨리 손절할까? 알려주세요 손절가. 아 무슨 손절가요? 가만히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 돈이 깨진 게 없잖아요. 진짜 손절가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 나갔을 때 왜 이거 못 잘라 먹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좋은 기업이면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가잖아요. 아까 녹십자에서도 이걸 인내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녹십자세리. 야 여기서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떨어졌어요. 버릴까요? 손절? 가만히 있었으면 추가 사라 더. 돈 한꺼번에 사지 말고 꼭 나눠서 사라. 추가 사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야 수익이? 순식간에 30%, 60%, 70%, 한 80% 났나? 그런데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손절하다가 돈 깨지고 왜 9억을 날린 사람도 있고 5억을 날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 사놓고 동업하고 아 우리 회장님,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네. 돈 잘 버네. 고맙다. 돈 잘 벌어서 나도 거기에서 이익을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냐.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실적이 부진하면 아까
그죠? 실적이 부진할 때는 아, 저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구나. 시장이 안 좋아서 자꾸 추세를 떨어뜨리는데 이건 좋은데 실적이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들고 가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판단 안 하고 뭐만 하죠? 차트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 치고 뭐를 하죠? 여러분 주식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죠? 특징이 올라가는 종 첫 번째 올라가는 종목은 자른다.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간다.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잘라요. 왜? 가다가 60% 수익 났는데 30% 조정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못 기다리고 잘라요. 그나마 30% 수익 난 거 뺏길까봐 기업의 가치는 평가할 줄 모르니까 댕강 잘라요. 아까 무림 PMP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급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어. 쟤네들은 공매도도 하고 뭐 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그게 정보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나는 돈 벌 수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기업 분석은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야. 역발상으로 가는 게 차트 기법이야. 여기에 목매 있어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기본적 분석만 배웠는데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 돈을 왜 버는지 못 버는지 그런 걸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네 번째. 모르니까. 네 번째 뭐죠? 모를수록 분산을 해야 되는데 꼭 주식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몰빵을 해요. 그죠? 공부가 제일 안 된 사람일수록 몰빵 투자예요.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의 집중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가 돼 있으니까 집중 투자 자격이 있지만 공부가 안 돼서 기업 분석할지도 모르고 재무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차트 기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누구 얘기만 듣고 몰빵해. 그러니까 깡통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돼야 돼요? 기본이 재무 분석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 깡통 내서 종목을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깡통 내지 않을 종목을 산다는 것은 재무 분석을 봐서 이 종목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ROE 다 까먹고 마이너스고 유벌 다 까먹은 기업을 매수해서 꼭 있죠. 하나 성공하면 뭐하냐고 10개 중에서 7, 8개 깡통 내버리는데. 여러분이 이 기본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기본기를 갖추고 주식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평생 할 거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말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아 오늘도 트레이더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차트만 보고 자를 수 있겠지만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급락해버리면 자르지도 못해. 본전 주겠지 또 기다려. 초보자일수록.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템플턴은 손절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손절 안 해요. 그죠? 어제 사항이 뭐 이런 거 사항 나갔다고 어제 뭐 중앙 에너비스 그죠? 뭐 그냥 사줬지. 그죠? 여기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뭐 이거 어제 사항 나갔다고 뭐 우리는 사항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꾸준히 가는 걸 좋아하죠. 이게 얼마나 꾸준히 간 거예요. 꾸준히 가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예상 나고 녹십자 세일 상 나고 상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또 나갔네. 이거 수익이 얼마야. 전문가님 이거 자를까요? 못 잘라요? 들고 가시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요즘은 온통 있죠. 누구 난리 난 거죠? 누가 난리 났죠? 가서 오늘 나갔나 모르는데 엘비 세미콘. 한번 보고 가자. LB 세미코. LB 세미코. GMP. 한번 보고 가자. 그쵸? 또 누구예요? 뭐야, 왜 안 보이는 거야?